대회를 시작 후에 DTS 호출을 끝에 보고 떨에서 파워를 줄이면서 패치 들고 대회를 시작 후에 DTS 호출을 끝에 보고 떨에서 파워를 줄이면서 패치 들고 대회를 시작 후에 DTS 호출을 끝에 보고 떨에서 파워를 줄이면서 패치 들고 파워빼면서 피치를 들 때 내려가는 레이트는 그대로 되면서 노즈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선 있는 부분이 RA 알티미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RA가 나오는 레이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치 들고 활초 끝과 노즈 사이 간격을 파워빼면서 계속 유지. 그리고 터치다운. 피치 들고 활초 끝과 노즈 사이 간격을 파워빼면서 계속 유지. 그리고 터치다운. 피치 들고 활초 끝과 노즈 사이 간격을 파워빼면서 계속 유지. 그리고 터치다운. 활주로 끝과 노즈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파워를 뺄 때 계속 피치를 홀드해서 메인 기어만 터치다운하게 만드는 조작을 하고 있고요. 노란색 선을 보면 RA 알티미터가 위치되어 있는 부분의 선을 지칭하고 있고요. 거의 파워를 빼면서 메인 기어가 터치다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즈를 홀드해서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 RA 흐름을 보면 50, 40, 30, 20, 10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요. 10 이후에 한 박자 정도 쉬고 터치다운 혹은 두 박자 쉬고 터치다운 정도의 레이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20, 10 한 박자 쉬고 터치다운